진짜로 이거 정말 찐이에요. 이래서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도현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제주도에 왔는데요. 더스타와 함께 화보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저의 여행 가방이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더스타 쇼미 유어 백 시작합니다. 아니 제가 쇼미 유어 백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가방 공개하는 거 가져오시면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정말 저의 진짜 내용물이에요. 먼저 항상 필수로 가지고 다니는 이 다이어리. 저는 이 브랜드 것만 지금 이거를 작년인가 재작년에서부터 썼던 것 같고, 근데 원래는 이거보다 큰 사이즈를 썼었는데 이게 딱 제가 쓰기 편하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일기 쓰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쓰는 칸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기를 여기다 안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영어 숙제할 때 그냥 이렇게 쓰고, 딱 이 정도 칸이 저는 하루 스케줄 이렇게 딱딱딱딱 시간 적고 하기 딱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걸 잘 쓰고 있어요. 원래 한 브랜드에 꽂히면 그 브랜드만 쓰는 편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 스킨케어 제품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쟁여놓는 스타일? 딱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계속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뒷면만 공개할 건데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드라마 대본을 이렇게 챙겨 다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책. 최근에 책 하나를 읽고 서점에서 골라서 산 책이에요. 세계 문학 전집을 좀 읽어볼까 해서 인간 실격과 데미안을 고민하다가 데미안을 골랐고요. 요거는 공항에서 팬분에게 받은 편지, 비행기에서 읽으면서 와가지고 있고, 요거는 젠틀몬스터가 아닌 케이스만 젠틀몬스터인 제 그냥 그 안경이에요. 렌즈를 끼면은 눈이 불편해서 보통 평소에는 안경을 쓰고 다닙니다. 메이크업한 얼굴에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많이 뿌였네요. 제 렌즈 잘 안 닦아가지고. 요거는 선물 받은 펜. 여기 이름이 새겨져 있고 김도현. 그리고요 보조 배터리, 지갑, 그리고 이어폰, 무선 이어폰. 그리고 이거는 유모차. 이거 어디서 가져왔지? 유모차 어디선가 가져왔어요. 뷰티를 공개할 건데요. 이거는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때가 많이 탔어요. 평소에 화장을 아예 안 하고 다니긴 하는데 만약에 해야 한다면 제 피부톤하고 잘 맞는 조금 어두운 촉촉한 컨실러로 여기 다크만 커버해요. 그리고 그냥 입술 바르고 이걸로 그냥 치크까지 하고. 유정이가 추천해줬어요. 유정이 거를 제가 발랐는데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봤어요. 겉은 매트하게 보이는데 되게 촉촉하고 가볍고, 그래서 그 자주 이렇게 바르는 것 같아요. 근데 착색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에 할 때 약간 신경이 쓰이지만 그냥 해요. 핸드폰. 여기 조카 사진 있는데 이거는 서촌이었나? 거기를 갔다가 그냥 에코백 큰 거를 그냥 어디 휘뚜루마뚜루 들기 편한 걸 사고 싶었는데 딱 크기도 크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샀고, 이거 진짜 자주 매요. 평소에 항상 바꿔서 들고 다니긴 하는데 옷에 맞춰서. 그래서 에코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무게가 어느 정도 있는 것들이나 크기가 있는 거를 들고 다녀가지고 거의 보통 이런 에코백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 정말 찐이에요. 평소에 다닐 때도 이 정도로 가방에 물건 넣어 다니는 편이에요? 늘 만약에 챙겨 다닌다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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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게 완전 필수. 네. 지금까지 김도현의 더스타 쇼미 유어 백이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아시죠?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더스타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